everyone. I'm your lovely friend, Jessica.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선생님, 제시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요, meal time,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바로 초콜릿 칩 쿠키, 초코 과자에 관한 내용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가 잠깐 읽다가 배가 고파 초콜릿을 먹고 왔는데,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우리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Are you guys ready? One more time. Are you guys ready? Alright, let's go right away. Here we go. 자, 벌써 첫 화면부터 예쁜 과자가 나왔어요.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a meal time. 음식 먹는 시간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발음이요. 조금 어려운데요. 보세요. meal. One more time. meal. A meal time. 밥 먹는 시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여기서요. 주인공 이름이 Sarah예요. Sarah. Sarah라는 여자가 엄마 말을 안 듣고 초콜릿 쿠키를 먹다가 엄마한테 벌 받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선생님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Alright, let's move on. 오, 엄마가 너무 예쁘시다. 그쵸? 너무 예쁜데. Mom is preparing dinner. One more time. Mom is preparing dinner. 엄마가요, 저녁을 preparing,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만 봐도 어때요? 벌써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사진이 너무 예쁜데, 여러분, 디너는요, 한국말로는 저녁이란 뜻이에요. 저녁 식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점심 뭘까요? 점심. dinner, lunch, lunch, 아침. breakfast, one more time. breakfast. 그래서 아침은 breakfast, 점심은 lunch, 그 다음에 저녁은 바로 나왔죠? dinner. dinner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녁은 dinner. 자, 그래서요, 이 세라의 엄마가 지금 저녁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Alright, next. 아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예쁠 것 같은데, 볼게요. I'm so hungry. One more time. I'm so hungry. 여러분, I'm hungry라고 하면 나는 배가 너무 고파란 뜻이에요. I'm hungry. 그쵸? 그런데요, 이렇게 앞에처럼 S-O, so를 붙여서 I'm so hungry라고 하면 나는 진짜 배가 고파란 뜻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so는. 그래서 I'm so hungry. 나는 진짜 배가 고파란 뜻이고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두 번 강조해서 I'm so so hungry. 세 번 강조해서 I'm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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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gry. 이렇게 많이 강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세라가 이것 보세요. 아우, 너무 예쁜데 지금 너무 배고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Alright, let's move on. Next. Oh, I think about the chocolate cookies mom made in the morning. I think about. 나는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The chocolate cookies. 아, 그림에 나왔죠. 이 초코 과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요, 어떤 과자냐면요. Mom made it in the morning. 자, 세란의 엄마가 아침에 만든 이 초콜릿 과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아, 배가 너무 고프니까 I'm so hungry 하니까 나 초콜릿 쿠키 먹고 싶더라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Alright, let's move on. 아, 결국엔 먹었어, 먹었어. 그쵸? I really want to eat the sweet chocolate cookies. 아직 먹지 않았네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라가. 그쵸? I really want. 나는 진짜로 really, really want. 진짜로 원해. 뭘 원할까요? To eat the sweet chocolate cookies. 굉장히 달콤한 이 초콜릿 과자를 먹기를 나는 진짜로 원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sweet은요, 굉장히 달콤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동사예요. 그래서 sweet, 굉장히 달콤하다. 당연히 이 초콜릿 칩 과자는
굉장히 달콤하겠죠? Alright, next. 과연 세라가 먹었을까요? Let's take a look. Oh, Mom, 엄마, can I have one cookie? I ask. 여기서 I는 바로 세라죠. 세라가 물어봤어. 내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can I have one cookie? 내가 과자 하나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오케이.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 한번 보시죠. Oh, no, sweetie. 엄마가 단호합니다. 그렇죠? 엄마가 우리 예쁜 세라한테 no, sweetie, nope. 안 돼, sweetie 안 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단어 한번 볼게요. sweetie잖아요. sweetie, sweetie. 사실 이건요, 사탕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사탕이란 뜻인데 이렇게 애정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이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부르는 애칭, 표현이 바로 sweetie가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뭐 엄마가 세라한테 하는 거니까 뭐 아가야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하면은 뭐 자기야, darling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애칭의 표현이에요. sweetie. 그래서 No, sweetie. 아가야, 초콜릿 칩 쿠키 안 돼 라고 말합니다. I am making a delicious dinner. One more time. I am making, 나는 만들고 있어요. A delicious dinner. 굉장히 맛있는 저녁을 만들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표현, 아실 것 같은데 여기 바로 볼게요. 발음이요, delicious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뭐 delicious, delicious 막 그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선생님 배우니까 delicious 그러면 안 되고 delicious. One more time, delicious. Very good. 자, 그래서 안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맛있는 delicious, 맛있는 저녁을 만들고 있잖아 라고 엄마가 쿠키를 못 먹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Mom replies. 엄마가 replies. 대답했습니다. Alright, next. 사진이 약간 좀 불안한데 먹은 것 같아요. 그쵸? I secretly eat one cookie. One more time. 나는요, secretly, 비밀스럽게 엄마 몰래 eat one cookie. 내가 엄마 몰래 eat one cookie. 이 쿠키 하나, one cookie를 벌써 먹었다고 합니다. 선생님한테도 바로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자, 세라가 하나를 먹었어요. Wow, look at this photo.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진짜 예쁘죠? It is so delicious. 단어가 또 나왔어요. 아까 선생님이 주의하라는 거죠. 굉장히 맛있다 이럴 때 delicious. 그래서 It is so delicious. 그거 진짜 맛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냥 It is delicious라고 하면 그거는 맛있단데 앞에 so, so를 붙여서 강조해서 It is so delicious. 그거는 진짜 맛있다라는 표현 기억해 두셔야 돼요. so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Alright, next. 큰일 났어. 보세요. I eat one more. 자, 세라가요. 진짜 배가 고팠나 봐요. 그쵸? 그래서 세라가 I eat. 나는 먹었어요. One more. 한 개 더 먹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초콜릿 칩 쿠키를 하나 더 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뭐예요? 두 개를 먹었네요. 그쵸? Alright, next. Soon. 그리고요. 곧. I have eaten four cookies. 나는 그리고요, 바로 I have eaten four cookies. 내가 네 개의 초콜릿 칩 과자를 바로 먹어버렸다고 해요. 오케이? 네 개나 먹었어요. 과연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Next. 예쁜 엄마가 또 나왔어요. 그쵸? 너무 예뻐, 선생님처럼. 그쵸? 자, mom, 엄마가요, calls me, 저를 불렀다고 합니다. 나를 불렀어요. And, 그리고 says, 말하기를, dinner is ready. 엄마가 세라를 부른 거예요.
dinner is ready. 저녁이 ready, 준비됐어, 세라야 와 라고 말을 한 표현이에요. 자, 근데 세라는 이미 어떻게 배가 불렀죠? 쿠키를 4개나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불러있는 상태예요. Alright, next. Mom, Dad, and I are at the table. 자, Mom, 여기 예쁜 엄마 여기 있어요. Mom, 여기 멋진 아빠, Dad, 그리고 I, 나까지, 세라까지 are at the table. 그래요, 저녁 식사 테이블 탁자 위에 다 같이 앉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봐봐요. 어떤 음식을 만든 것 같아요? 바로 스파게티를 엄마가 맛있게 만든 것 같아요. 그쵸? Alright, next. 와우, 배고파, 배고파. 자, 볼게요. It is my favorite spaghetti. One more time. It is my favorite spaghetti. 여러분,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It is my favorite 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오케이. 정답은 spaghetti. 그쵸? 스파게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do you like spaghetti? 여러분은 스파게티를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정말 I like it. I love it. 오케이, 저는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세라도 마찬가지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이 스파게티라고 해요. 아, 먹고 싶어요. 그쵸? 먹고. 자, 넘어갈게요. However,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I'm not hungry anymore. I'm not hungry anymore. 여러분, 아까 배웠죠? I'm hungry라고 하면 나는 진짜로 배가 고픈 건가요? 그냥 배가 고픈 거죠. 우리가 강조할 때 I'm so hungry라고 하면 나는 진짜 배가 고파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I'm not, N-O-T, I'm not hungry라고 했으니까 나는 배가 고프다는 건가요? 아니죠, not. 나는 배가 더 이상 고프지 않아 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Not은 부정하는 거예요. I'm not hungry.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 라고 말했죠? Okay, next. Oh, okay. Oh, look at the Sarah. 너무 표정이 예쁘죠? 볼게요. Sarah, Sarah야, why aren't you eating? 너는 왜 먹지 않니? 라고 엄마가 물어보고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했는데 세라가 안 먹으니까, 그쵸? 엄마가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서 It is spaghetti your favorite.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Favorite은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거, 최고 좋아하는 거, 그쵸? 너가 가장 좋아하는 스파게티잖아. 그러면서 왜 먹지 않는 거야? 엄마가 했는데 왜 안 먹어? 라면서 엄마가 약간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Mom says, 엄마가 말했다고 합니다. Alright, next. I feel guilty. I feel guilty. 여러분, feeling이요. 어떤 것을 느끼다예요. Feeling, 느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I feel, 저는 느꼈어요. 어떤 기분을 느꼈냐면요. Guilty,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죄책감이 들다, 뭐 미안한 마음이 들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I feel guilty. 내가 조금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세라가 되겠습니다. 사진만 봐도 어때요? 벌써 울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예쁜 사진이에요. Alright, next move on. Next. Here we go. Alright, I tell my mom. 나는 우리 엄마한테 말했어요. The truth. 사실을 말했다고 합니다. 세라가 정말 착한 학생인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숨길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을 하는 모습이 참 멋져요. 그쵸? 여러분들도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을 해야겠죠? 우리 세라처럼. 자, 그러면서 I tell my mom the truth. 우리 엄마에게 truth, 사실, 진실들을 말을 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이미? Mom, 엄마, I ate 4 cookies. 여러분,
쿠키가 하나면 one cookie예요. One cookie.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보다 양이 많을 때요, 복수로 써서 two부터는요, two cookies. Okay. Three cookies. S를 붙여야 돼요. 그런데 세라는 몇 개 먹었어요, 여러분?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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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네 개 먹었잖아요. 그래서 four cookies가 돼야 됩니다. 문법적인 거니까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쓰지만 두 개서부터는 뒤에 이렇게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Mom, 엄마 있잖아. I ate four cookies. 내가 네 개의 쿠키를 벌써 먹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Alright, next. 우, 아유, 예쁜 엄마. 볼게요. That's why. 그게 이유야. You shouldn't eat cookies before dinner. 너가 저녁 먹기 전에 이 쿠키를 먹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다시 말해서 아까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잖니. 그러니까 먹지 말았어야지 라고 약간 세라를 약간 혼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We will eat later then. Says mom. We will eat. 우리가 그러면 먹을게. 그러면서 later then. 우리가 나중에 그러면 음식을 스파게티를 먹을게 라면서 mom says mom. 엄마가 말을 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착한 엄마예요. 그쵸? Alright. 이렇게 패딩을 해주고 있죠. 우리 세라한테 괜찮아 이러면서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Okay. Next. Oh, last page.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벌써 from now on. 이제부터는 I'm not 부정하는 거죠. 부정. 안 된다. I'm not going to eat cookies before dinner. 나는 이제부터 이 저녁 먹기 전에 before dinner. 저녁 먹기 전에 I'm not going to eat cookies. 나는 쿠키를 먹지 않을 거야 라면서 자기 약간 반성을 하고 있는 세라가 되겠습니다. Alright? 아유, 너무 예뻐요. 그쵸? 너무 예쁜 사진인데 선생님은 근데 사실 이 세라가 이해가 돼요. 왜냐면요, 선생님은 배가 진짜 고프면 세라처럼 4개가 아니고 한 100개는 먹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세라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는데 사실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달콤한 것들을 먹었을 경우는 저녁이나 아침,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저녁 먹기 전에는 이렇게 달콤한 아이스크림, 뭐 쿠키, 캔디 같은 것들을 먹지 말고 저녁에 먹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잘 먹으면 엄마가 굉장히 행복해 하시겠죠. Alright, everyone. 오늘 거 어땠어요? 굉장히 재미있었죠? 사실 이 그림이 너무너무 예뻐요. 선생님은 감동을 했는데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복습해 보시고 또 예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말했죠? Practice makes it better. 연습은 더 좋은 거를 만든다. Okay. Alright, everyone. Have a lovely, super nice day.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Please come back. 꼭 돌아와야 돼요. Alright. I'll see you next time. Mwah, mwah, mwah. Bye bye.